5월 20일 고백데이를 맞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는 한 남자. 그가 준비한 선물의 정체는 바로 방금 잡아온 듯한 쭈로, 돼지고기입니다. 그것도 무려 20근, 약 10kg의 돼지고기를 아내에게 선물한 건데요. 왠지 아내보다 애완견이 더 반기는 듯한 파격적인 선물에 아내는 물론 수많은 네티즌들이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네요. 자, 7일 쇼 먼저 살펴볼게요. 파격적인 사랑의 선물이네요, 정말. 네. 자, 삼겹살, 돼지고기였는데 아니, 남편분께서는 왜 삼겹살을 이렇게나 많이, 돼지고기를 이렇게나 많이 선물을 했을까요? 이게 뭐 평상시에 워낙에 뭐 삼겹살이나 돼지고기를 좋아하니까 한번 먹어봐, 한번 지칠 때까지 한번 먹어봐 이런 마음으로 좀 사다 주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삼겹살 얘기하지 마. 네, 여기서 끝. 예, 정말 여기서 끝이야. 뭐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정말 왜 삼겹살을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돼지고기를? 네, 뭐 일부는 맞습니다. 이분의 아내가 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선물한 거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워링 고백데이 선물로는 좀 너무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막 잡은 정말 고기를. 하나도 낭만적이지 않고요. 20분을. 아, 그러게요. 사진상으로 볼 땐 정말 낭만. 좀 없네요. 아니 이승환 기자님은 어떻습니까?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삼겹살. 뭐 여자친구도 고기를 좋아해서 한두 번은 괜찮을 것 같은데 계속되면은 좀 열을 받겠죠. 어깨 이렇게 집어매고 자, 먹어. 예, 이런 느낌까지는 좀 그럴 것 같은데. 돼지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해준 것 같은 기분이에요. 네. 사실 이게 뭐 아무 맥락 없이 그냥 이 삼겹살 한 것 같진 않고요. 이 5월 22일이 이제 중국어로 이제 우얼링이라고 하는데. 삼겹살이 중국어로 이제 우화롱입니다. 그래서 그 약간 의미 비슷한 거를 조금 거기서 재짓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20근. 그러니까 우화롱이잖아요. 네, 우화롱 20근. 우화롱.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네요. 좋아하는 것도 신경 쓰고 나름대로 그 고백데이 5월 20일을 딱 맞춰서 하기도 하고. 네. 중국 분들이 5월 20일에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대로 우화링하고 워아이니 발음 때문에 고백데이라고 많이 봤던데요. 520원 막 이렇게 봤던데요. 맞죠? 네, 맞습니다. 선물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날인데요. 1998년 가수 빤샤오 쉔의 숫자 연애라는 노래에서 숫자 520을 사랑해라고 표현한 데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저 비밀번호 486, 뭐 윤아 씨 노래처럼. 맞아요, 맞아요. 우린 이제 486이 사랑해라는 것과 좀 비슷해서 삐삐나 이런 데다가. 맞아요, 삐삐 시절에 네, 그런 거 많이 했었고. 삐삐 아세요 혹시? 대표님? 아, 예. 대학 시절에 사용하긴 해봤어요. 근데 지금 생각은 486이랑 사랑해하고 발음이 비슷한가요? 그게 이제 한국어에서는 가장 비슷한 느낌으로 네, 해가지고 그 숫자, 디지털 숫자로 이렇게 좀 쓰여지면 느낌 네. 비슷해요. 1777, 1777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또 이렇게 뭐 거꾸로 하면 I love you인가 뭐 이렇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았죠. 그것도 노래 제목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배우게 됐네요. 제일 뜨악하는 건 이제 1818, 1818 막 이렇게 오면 이제 좀 기분 나빠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죠. 자, 고백데이 얘기가 나왔는데 보통 이제 상대방이 좋아하는 선물을 좀 하는 거겠죠? 네, 뭐 딱히 정해진 거 없지만 최근에는 SNS 메신저 위챗을 통해서 520위안 짜리의 그런 홍보를 많이 보내더라고요. 아, 홍보란 거 아시죠? 맞아요. 예. 돈봉투. 아, 맞아요. 약간 세뱃돈처럼 이렇게 정말 많이 봤어요. 그거를 5월 20일에 되면 다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그죠 SNS에 나는 받았다. 받았다 이러면서 올리면서 맞아요. 뭐 약 올리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받았다고 남편이 줬다고 이렇게 올리는 친구들 진짜 많더라고요. 네. 또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혼인신고도 이날 되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게 평일에 비해서 10배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 혼인신고도 그날 네. 일찍 가서 줄을 서야 되는 정도예요. 역시 SNS가 발달하면서 5월 20일이 점점 더 이렇게 커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옛날에는 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나저나 이제 어땠을까요? 부인은 정말 삼겹살 받고 좋아했을까요? 그 애완견만 좀 설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네? 그러니까 엄청난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던데. 네. 부인이 직접 남편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표현했다는 걸 보니 아. 부인이 기대한 선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역시. 네. 평소 안만 저 고기 노래를 불렀어도 그렇게 갖다 주면 질리죠. 이게 예. 웬 말이냐. 뭐 그래도 남편분께서 신경 꽤 많이 쓰신 것 같은데 뭐 마음이 남긴 선물이 진짜 의미가 있는 거겠죠? 네. 네. 그렇게 또 아름답게 네. 마무리하죠. 네. 남편의 마음도 마음이니까.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차이나는 즐거움 중화TV